네, 이번 시간은 2018년 4회 대경역 기사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우리 뭘 구하냐면요. MMD를 구해요. 근데 나와 있는 게뭐 최대 지면 온도, 또 다른 날의 온도, 그다음 고도에서의 온도, 건조 단열, 체감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 MMD 같은 경우에는 MMD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 실제 감률, 환경 감률이랑 그다음에 건조감률이 만날 때, 그때의 이제 고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여러분이 그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냐? 자, 여기 X축이 뭐가 될까요? 온도. 그다음에 Y축이 고도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RD 그래프랑 R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접점에서 무슨 좌표? Y 좌표. 그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MMD, 최대 혼합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요 각각의 이제 좌표를 구해서 우리가 요 MMD를 구할 거예요. 자, 보시면 최대 지면 온도가 32도래요. 자, 그럼 우리 온도는 X 좌표, 그 다음에 고도는 Y 좌표거든요. 그러면은 32도면, 32일 때 고도는 지면이니까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어느 날 지면의 온도가 21도래요. 어느 날은 21도. 그 다음에 고도가 600일 때 온도가 18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지금 32도는 최대 지면 온도예요. 최대. 그러니까 우리 온도가 최대라는 얘기는 이때가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요거는 RD에 해당하는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RD 그래프가 있죠? 요 좌표. 지면에 접할 때. 그래서 여기 좌표가 32,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두 가지. 어느 날의 온도와 고도에 따른 온도. 요거는 이제 실제 감률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실제 감률 그래프 보시면은 요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21도 지면이니까 0. 그 다음에 우리 600으로 올라갔더니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점을 찍어서 여기가 6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때 여기 좌표가 얼마 되는 거예요? 18,60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감률이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온도와 실제 감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이제 여기 실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주어진 게 건조 단열 체감률이 100m 올라갈 때 우리 마이너스 0.98 떨어진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건조 감률에서 지금 100m 올라가면 그죠? 여기가 만약에 100m라고 합시다. 자, 100m 올라가면 온도가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32였어요. 그죠? 그러면 32에서 100m 올라가면 0.98도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32 빼기 0.98하니까 얼마 나와요? 31.2가 나오겠네요. 그죠? 31.02가 나와요. 그래서 31.02일 때 고도가 10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31.02,10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 감률 좌표 두 개, 그다음에 건조 감률 좌표 두 개가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 그래프의 이제 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y는 ax 플러스 b 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RD 그래프부터 구해 봅시다. 자, 우리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자, y 좌표하고 요두 개를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y가 0일 때 a 곱하기 32 더하기 b, 요게 되고, 자, 요 좌표로 계산을 하게 되면, 100은 a 곱하기 31.02 플러스 b, 요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를 이제 여러분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뭘 구할 수 있을까요? A와 B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A랑 그래서 B를 구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직접 요거를 방정식으로 수동으로 이제 풀 수도 있죠. 계산을 해서. 또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은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계산기에 보시면 연립방정식 푸는 고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솔버 풀때 보면은 솔버 옆에다가 이제 심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립 방식 푸는 거. 그래서 미지수를 지금 A, B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로 설정을 해서 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으면 요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걸로 푸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 사용을 나 좀 어렵다 하시면 이거 수동으로 푸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B가 같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1번식, 요걸 2번식이라고 하면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줄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2번에서 1번을 뺍니다. 자, 그러면 100은 31.0이 빼기 32 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를 계산을 하시면 값이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수동으로 하냐 아니면 계산기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저는 지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더니 102.0408 나왔어요. 자, 요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 연립방식 수동으로 계산해서 A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구할까요? 요 식에다가 A에다가 우리 지금 구했던 A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방정식으로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3265.306일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자, 요 수치가 나온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RD 그래프 공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Y는 마이너스 102.0408 플러스 곱하기 X, 그죠? 0408X 플러스 B, 3265.306일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게 RD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요게 RD 그래프.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 1번, 2번 식이라고 했을까요? 요거는 제가 식 3이라고 할게요. 3번 식입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식 3. 자, 요렇게 해서 지금 RD 그래프는 구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번에는 RD 말고 실제 감률. 네, 실제 감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역시 Y는 AX 플러스 B인데 요 좌표만 바꿔주시면 돼요. RD에 있는 좌표로. RD가 아니고 아래 있는 거. 자, 볼게요. 자, 노란색 봅시다. Y 0은 21, A 곱하기 21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좌표를 집어넣으면 600은 A 곱하기 18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역시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마이너스 200, 얘는 4200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식 4, 그래서 실제 감률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200X 플러스 420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MMD를 구해 볼게요. 자, MMD는 요 지금 RD와 R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네, Y 좌표 고도거든요. 고도가 되기 때문에 요거랑 요 Y잖아요. 그죠? 얘랑 이 식과 이 식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 3과 식 4가 같을 때 여러분 뭐를 찾으시면 돼요? X를 찾아서 Y를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2.6308X 플러스 3265.3061이 식 4 마이너스 200X 플러스 4200 여기 X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때 X를 찾았더니 X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X가 9.5416 나와요. 자, 요게 지금 보시면 요거죠. 자, 요때 요게 MMD인데 요때 X좌표가 지금 구한 거예요. 9.5416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Y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식3이랑 식4 중에 아무거나 다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에 그냥 X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식4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식4에 X를 넣으면 혹은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00 곱하기 9.5416 플러스 42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x좌표에 y 계산을 하시면 네, 2291.6669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정답에는 MMD는 얼마가 되는 거야? 2291.67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좀 복잡했죠? 볼게요, 다시. 자, 지금 좌표 4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 R에 관해서 좌표 2개랑 RD에 관해서 좌표 2개로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좌표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R과 RD의 이제 1차함수 그래프, 1차함수 식을 구했죠. 그래서 그 식을 통해서 이제 뭐를 구해요? Y축이 만날 때. 그러니까 요 값이 같을 때, Y가 같을 때, 고도가 같을 때에 고 이제 점을 찾았어요. X축의 점을 찾아서 다시 이제 여기 MMD Y축을 구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프에다가 좌표를 이렇게 넣으셔서요.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R 그래프, RD 그래프 해서 이제 식을 두 개 찾아서 이런 식으로 MMD를 구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 들어갑니다.